할렐루야. 네,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누시고 해피 땡스기빙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앞뒤좌우로. 예. 예.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믿으신다면 우리 크게 한번 아멘하십시다. 하나님 좋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좋은 분으로서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렇게 아멘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좋은 것들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게 경험하고 믿으시며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예, 아까보다 아멘이 이게 참 주저되고, 예, 그런 걸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기는 믿는데, 내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분명히 좋으신 분이 맞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좀 주시는 것을 보면, 약간씩 헷갈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은 늘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가끔씩 부모님이 야단치고 또 달라고 하는 것을 주지 않거나 천천히 주거나 늦게 주거나 이럴 때는 사랑하시는 거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는 알겠는데 좀 이런 그럴 때는 헷갈린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보니까 장난치기 좋아하는 한 친구가 이 콜라병에다가 간장을 담아가지고 이 체육 활동을 하고 들어오는 그 친구에게 목이 말라 있는 그 친구에게 콜라병을 이렇게 주니까 그 친구가 체육 활동을 하고 금방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이 콜라를 마셨는데 예, 한 모금 마시고 곧바로 얼굴을 막 찡그리면서 배탈했습니다. 예, 간장이기 때문이죠. 콜라병 안에 들어가 있는 색깔은 똑같은데 맛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돌멩이 중에는 보기에는 모양이 빵처럼 생겼는데 보기에는 빵처럼 생겼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세히 가서 만져보면 이 돌멩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돌멩이가 빵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아들이 배가 고파서 부모에게 빵 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집에 줄 수 있는 빵이 없어서 이 들판에 있는 이 빵처럼 생긴 돌멩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돌멩이를 이 아들에게 이거라도 먹어라 그러면서 주는 그런 부모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진하게 그 빵을 그 돌멩이를 집어 먹었다가는 큰일 나겠죠. 이가 다 나가는 불상사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이 부모가 이 뭐가 없고 이 뭐 그 장난기가 많다 하더라도 자식을 속여서 이 빵처럼 생긴 돌멩이를 가지고 부모에게 주는 자식에게 주는 그런 부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부모는 항상 자녀를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 결혼하죠. 내일 결혼하는 우리 이태식 집사님 자녀분 우리 따님하고 이 우리 사위 되시는 분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저기 한번 보십시오. 예, 뒤쪽에 계신데 우리 축하와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이 부모의 마음은 이 자녀가 결혼해서 정말 더 잘 살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 꾸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돼가지고 나보다 더 잘 살면 안 되는데 나보다 더 행복하면 안 되는데 혹시 그런 생각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이 공부를 막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를 가보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부모님은 다른 방에서 하나님 저 아이가 공부 많이 안 하고 빨리 자게 해주십시오.
공부도 많이 하고 싶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대학을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쟤는 대학 안 가고 빨리 졸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제 지금 집에 돈이 없는데 제 애가 지금 돈을 벌어다 줘야 되는데 저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저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태복음 7장 10절의 말씀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부모가 자식에게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냥 생선과 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생선은 그때 당시에 그냥 일반 주식으로 먹는 그런 음식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그러니까 생선은 항상 먹어도 몸에 해롭지 않은 유익된 음식입니다. 근데 뱀은 뭐냐 하면 이 모양은 비슷하게 이 요리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이 뱀은 물뱀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물뱀을 잘라서 상 위에 올려놓으면 생선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 사람들은 먹기 싫은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뱀은 어떤 짐승입니까? 예, 악한 짐승, 예, 해로운 짐승, 저주를 뜻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에게 생선 그 사람 몸에 유익한 그런 것을 주지 않고 이 뱀 부정적이고 악한 것, 저주스러운 것 이런 것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와 이 부모도 인간적인 부모도 자식을 이렇게 축복하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사람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는 그 가까이 있는 분들 잘 못 봤겠지만 이 사회에 보면 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고 막 주먹으로 힘으로 남을 막 해롭게 하면서 뭡니까 조직 폭력배 뭐 이런 사람들이죠. 막 갱들. 예. 보면 조폭들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조폭들, 막 갱들, 그 두목이 있죠. 멕시코에 가면 뭐 카르텔이란 유명한 그런 막 갱단도 있고 마약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조직의 두목이 자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요? 그 조직 폭력배의 두목이 자기 자녀를 불러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사람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막 칼 쓰는 방법, 또 그리고 막 총 쏘는 방법, 사람 죽이는 방법, 이런 걸 막 가르쳐 주면서 공부할 필요 없다. 세상은 돈이면 다다. 막 이런 걸 교육시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 폭력배의 두목, 그런 마약의 두목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사 붙여가지고 공부 계속 시킵니다. 나중에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뭐 되라고 얘기합니까? 예, 자기 아버지와 같은 조폭 두목 말고 그런 깽단의 두목이 아니라 판검사 되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는 그런 악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악한 자와 선하신 하나님을 비교한다는 것은 이거 완전히 어불성설이죠. 이거 완벽하게 이게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설교의 방식에 있어서 완벽하게 두 개가 다른 것을 대조하고 있으시죠. 예, 돌멩이 그리고 빵 그리고 생선과 뱀. 지금은 악한 부모 그리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계속해서 대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의 자녀에게,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완벽하게 우리에게 믿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까지 대조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인간 부모는, 인간 세상은 마치 보이기에는 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먹어보면 돌멩이와 같이 딱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이 반대인 것처럼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뭐냐? 하나님, 제가 지금 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했는데 눈앞에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 돌멩이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빵을 구했는데 왜 돌을 주십니까? 빵을 구했는데 왜 돌을 주십니까? 축복을 구했는데, 하나님, 생선과 같은 축복을 구했는데, 유익된 것을 구했는데, 왜 뱀과 같은 저주를 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삶에 맞닥뜨린 이 고통과 이 어려움, 하나님, 제 삶에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가 응답되지가 않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겠는데 왜 저에게는 돌멩이입니까? 왜 저에게는 뱀입니까? 저는 왜 하나님 축복된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같은 것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추수감사절에 옆에 가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막 축복해 주시고 자녀도 막 주시고 또 물질의 축복도 올 한 해에 막 허락해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막 허락해 주시고 재정의 축복도 막 허락해 주시고 가정의 화목의 축복도 막 허락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을 보면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화목적인 부분에서 있어서도 그렇고 자식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좀 축복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데 저는 좀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신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돌멩이 같지만 제대로 다시 그것을 두드려보고 열어보고 바라보면 그것은 돌멩이처럼 생긴 빵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이루어진 그 고통들이 내 눈으로 보았을 때는 마치 저주인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못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다시 그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 전단계로서의 도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7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예, 여러분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악한 부모라도 주는 좋은 것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악한 부모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고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도 좋은 것으로 준다. 좋은 것 같은 same word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NASB로 제가 번역을 보내드렸었는데 거기에 보면 good gifts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가 주는 것은 good gifts로 되어 있습니다. 예, 좋은 선물들로 되어 있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good, 좋은 것,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 저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인간 부모가 주는 이 선물에는, 좋은 것에는 도마타 아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에는 그냥 아가다. 이렇게 한 단어만 쓰여져 있습니다. 아가다라는 단어는 좋은 것이라는 뜻인데, 왜 인간 부모가 주는 것에 도마타라는 단어가 쓰여졌냐면 이 도마타가 바로 기프트라는 뜻입니다.
인간 부모는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자꾸만 눈에, 아니, 죄송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뭘 주려고 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주려고 그래요. 부모님, 이 부모님들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사랑스러우면, 아, 좀 무엇을 사줄까? 좀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 이런 생각들을 보통 많이 하십니다. 저도 보면, 그 아이들 만나게 될 때, 아, 이 겨울인데 좀 더 필요한 것이 없는가? 제 딸이 이제 시카고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카고 참 춥더라고요, 보니까. 가을이라서, 아, 달라스에는 가을이 왔다. 이렇게 이제 서로 주고받는데, 아빠, 여기는 눈이 왔어요. 이러면서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눈이 막. 그런 걸 보면, 이제, 아, 땡스 기빙에 오거나 뭐 이러면 좀 따뜻한 신발이라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부모는 뭐가 있으면 자꾸 물질로 선물을 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 우리에게 좋은 것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인간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그 좋은 것들은 제한이 없는 언리밋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 세상의 부모님들은 눈에 보이는 좋은 선물들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좀 눈에 안 보이는 좋은 것들을 주신다고 하는데 좀 눈에 보이는 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위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가장 최고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 설교가 다른 복음서에도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것은 성령,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성령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다 받으셨죠.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정말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정말 감사하십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 내가 정말 최고로 좋은 것을 받았다. 좋은 것 중에서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누리시고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그렇지 못한 분들도 꽤 있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일인데 어떤 분에게는 아이고 성령은 기본으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그냥 베이스로 이렇게 깔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성령도 뭐 예, 필요하지만 좀 다른 것들, 손에 좀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 좀 주십시오. 이런 마음들이 인간에게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정말 인간 부모가 주는 눈에 손에 잡히고 보이는 그 선물, 그것은 먹어도, 그것은 가져도 영생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살아있게 해주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 어떤 선물도 그 선물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선물이 사람의 관계를 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돈, 물질 이런 것들에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관계가 깨지거나 오히려 죽음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살리시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를 계속해서 항상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다라는 것,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매일매일의 매 순간의 제목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내게 있어서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돌멩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오히려 성령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삶의 그 고통거리들이 나를 살리는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는요, 우리는 주어진 것에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어진 것에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오늘 주보에 이 그 떡을, 어디 갔지? 예, 오늘 주일 헌화, 애찬 있고 주일 떡, 이렇게 주일에 오늘 떡을 이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 이 떡을 섬기는 이 제목이 뭐냐면 퇴원 감사입니다. 퇴원 감사. 한번 크게 다치셨어요. 우리 집사님이 크게 다치셨고, 또 수술도 큰 수술을 했습니다. 뭐 그거보다 물론 더 큰 수술도 있고 하지만, 뭐 그분 인생에는 그렇게 또 그런 수술까지 해보신 적은 없으셨을 겁니다. 큰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 다치신 집사님, 남자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그 다친 집사님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아들아, 어떻냐? 예, 많이 다쳐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픕니다. 그러니까 아들아, 네가 다친 것도 다친 거지만, 너는 다리 한쪽 그쪽을 다치고 수술을 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이 다 상하셨다.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수술을 이겨내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믿음은 좋지만 매정한 어머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빵을 주시는 분,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선을 주시는 분,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먹고 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분, 선한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이에요. 주어진 것에 불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주어진 것에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 선한 분이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어 드렸던 하루에 다섯 가지씩 감사로 지내는 나의 일주일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한 이틀 해보고 나니까 3일째 되는데 없어요. 감사할 게 너무 없어요. 힘들어요. 이런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전에 제자훈련을 할 때 제자훈련 숙제가 뭐였었냐면, 일주일의 생활 속에서 어떤 은혜되는 사건 하나를 적어오십시오. 그런 숙제가 주어졌었습니다. 저도 제자훈련을 받았었으니까요. 그럴 때 보면 일주일 생활 중에서 제 삶에 일어나는 어떤 해프닝을 그것들 중에서 은혜되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그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사건들인데, 생활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일은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구나, 제 해석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생활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제가 그걸 놓치고 살아왔는데, 찾으려고 애를 쓰니까 그것이 새롭게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언리밋의 그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항상 주고 계시다라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은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발견하고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다면 나머지 그것보다 덜한 것들은 당연하게 더 주시게 되어 있는 것들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빵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미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생명의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환영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빵이신 그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돌로 여겼죠.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주신 생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재미있게도 생선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뭡니까?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이 도망을 다니면서 자기들끼리 하나의 상징을 만들었습니다. 이 생선 상징. 이 생선 상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는 믿는 사람의 집 또는 믿는 사람이다라는 사인이었죠. 뭡니까? 익투스. 예수님은 생선처럼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로 여겼죠. 예수님을 사탄으로까지 몰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 가까이에서 이거 왜 돌과 같은데 저주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것들 성령 안에서 해석되어질 때 그것이 빵이고 그것이 생선이라는 것을 유익된다라는 것을 다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 예배에 올 한 해 내가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만 카운트를 하신다면 그 감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믿음을 얻게 된 백성으로서 다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면 무한대의 감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로 우리가 오늘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런 감사로 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수준을 높입시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는 수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수준 그 수준 있는 신앙의 신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으로는 감사하지 못하는 내 손에 잡을 수 없으면, 내 손에 잡힌 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손에 좀 덜한 것이 들어오면 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비교해 봤을 때 약한 것이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건 우리 신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신앙생활 모두 하게 되시는 우리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